하나님 말씀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인데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 저는 그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요즘 계속 그 목사님께서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예, 그중에 마태복음 10장 1절 그 내용과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 하나님 나라 전파. 절대 전도 제자거든요. 하나님 나라 전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문제, 근본 문제를 사실은 전하도록 아무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저도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했는데 그 문제의 근본을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 외에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문의 문제를 몰라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본 문제에 대해서, 열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신자 상태에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그거를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기억하기도 중학교 때 인생이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요즘 얘기하는 것이 뭔가면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정말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 가진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은 밥 먹는 거, 음식 먹는 거는 자동적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고 육체가 있는 사람은 배고픈 밥을 먹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이잖아요. 그게 이제 운명이거든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분명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모르고 복음 증거하지 않고 딴짓하면 정말 우리는 가서 진짜 혼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서.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신앙생활 실컷 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걸 끝나면은 정말 혼나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우리 가문이 잘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답을 줘야 되거든요. 답을. 예. 목사님 아침부터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는 게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복음을 알면 할수록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 환경에 대한 변화의 축복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열매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전에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전도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 사마리아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막연하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보면 여기 LG 다니시는 장로님 계시는데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 대기업에 걸맞는 그 대기업에 가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 대기업에 맞는 그 정당한 일한만큼의 대가를 지불해 주잖아요. 대기업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영업하는데 그런데 다니면 경제 여파로 인해 가지고 힘들면 문 닫을 수 있는데 대기업은 그래도 살아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에서 사도로 파송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권위를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부여하셨다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전파하되 말하되 천국이 갔다 하고 이렇게 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권위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야기 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묶임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에도 보면 평안을 빌라고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무릎 꿇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믿는 신자를 밀가부르듯 그리고 조롱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듯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인간을 파멸 가운데 몰아넣는 그 중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살하도록 만들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권한이,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 땅, 땅 아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제가 어제 여러분 좀 머리가 이상한데요. 막 이상하게 막 애들이 집에 갔더니 놀려대고 집사람도 웃고 파마를 했거든요. 그 원장, 여자 원장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오래됐어요. 이제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분이 이제 요 근래에 나가더라고요. 몰랐는데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몇 년을 이렇게, 성격이 정말 좋아요, 여자분이. 한 50대 초반 됐나 안 됐나, 40대 후반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성격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공황장애로 아주 몇 년을 고생했다는데, 그래 내가 그랬죠. 그 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공황장애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으로 치유된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복음 밖에서도 공황장애 치유됩니다. 우울증 치유돼요. 복음 밖에도, 그리스도 밖에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다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뭐? 그리스도 믿으면 공황장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그 결과로 그런 항목들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거 치유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근본 문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무와 권세와 권위를 누리니까 따라온 결과로 그것이 치유되는 것이지, 예수 믿어가지고 치유돼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시간 말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거 치유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다 보니까 그게 치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능력과 권위란 말은 성령 충만을 말하잖아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너희 쫓아내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며 그 근본 문제로 온 모든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래서 제자에게, 이 사도에게 주신 이 권위와 능력을 먼저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누리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평상시 잘 때하고 새벽기도 있을 때하고 달라요. 평상시 자면 뭐 그냥 비몽사몽간에 자다 보면 아침인데 가끔 들이니까 새벽기도 들을 때 보면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 3시 50분이니까 일어나는데 비몽사몽간이에요. 이 앞에 있으니까 정신이 드네요. 우리에게는 체질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흑암 세력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리게 되어지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다 누리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옥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반대로 말하면 어둠의 세상,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이건 다 아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제가 요즘 묵상하는 것 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다 그다음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 거가 뭡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희로애락,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염려와 고민과 절망, 이것들이 싹 지나갔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늘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를 보세요. 제가 아침에 좀 인상을 써서 그런지 저를 안 쳐다보네요. 그러잖아요. 뭐 천국 가면은 내 아내가 없었으면 좋겠고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녀가 부모님 없었으면 좋겠다. 왜? 가서 싸워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천국에 지금처럼 우리에게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이 있으면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나 안 가고 싶어. 이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2000년 전에 얘기한 천국이 아직도 안 보이잖아. 그죠? 2000년에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안 보여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천국은 언제 올 겁니까? 장로님,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보이지도 않네 천국이.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데 완전하진 않지만 100%는 아니지만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흉내가 뭐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도 고통도 죽음도 절망도 저주도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기서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돼야 되는 거예요. 방 한 칸에서도 행복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여러분 수백 평 수만 평이 산다 할지라도 공황증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로 있으면 그게 뭐 유익하겠습니까? 단칸방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도자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의 권위를 날마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제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누릴수록 어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시 말하면 내게는 규모가 갖춰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누린다고 복음 누린다는 구선에 가족 문제 일으키고 싸우고 폭력하고 막 살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체질이 흑암 체질이 걸려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내게 있어서는 영적인 규모를 갖추는 것이고요, 온유와 절제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하면서 막 말 막 하고 막 그냥 가정 막 하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불신앙과 사단의 산물입니다. 치유받아야 될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 몇 주에 거쳐서 계속 절대 전도제자 얘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권위와 능력을 주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오는 불신앙을 뛰어넘는 능력과 권위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계속 우리 전사님 한 분 보고를 하시는데요. 계속 가정 문제 있는 것만 계속 얘기하셔. 제가 정신 못 차리면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셔야 됩니다. 임했는데 임하셔야 돼요.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래서 구역장 권찰님 일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복음만 해서 평안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했는데 다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 집중하도록. 오직 하도록. 그리고 왜 혼자 남겨뒀느냐? 24시 하도록. 오직과 집중과 24시 하면 능력과 권위 주신 것을 더 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단 면시 기가 차지 않아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셔야 됩니다. 복음 치유 일어나야 됩니다. 24 제자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보인다고요? 미션이 보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 생의 마지막, 그리고 지금 주신 이 미션, 이것이 확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